안녕하세요. 꿈꾸는 신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제 구독자가 50명이 넘었어요. 남들은 5,000명, 5만명이 되어서 감사하는 상황이지만 전 50명만 넘어도 일단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요. 처음엔 취미로 영상을 몇 개 올렸었는데 구독자분들이 한 명, 두 명 느는 거예요. 특별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느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용인에 살고 있어요. 용인에도 기흥 이케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쇼핑 겸 매장 구경하러 가서 이것저것 둘러보고 점심 먹고 나오려 하는데 이른 봄에 활짝 핀 카랑코에가 눈에 띄더라고요. 가을부터 늦은 봄까지 긴 시간 동안 언제나 귀엽고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카랑코에. 가격도 너무 착하고 말도 안 되는 2,900원. 그런데 너무 싱싱하고 예쁜 거예요. 그렇잖아도 오늘 양재 꽃시장에서 봄꽃을 사오려 했었는데 차가 막혀서 가는 걸 포기했었거든요. 꽃망울이 촘촘히 달려있는 카랑코에 화분 두 개, 흰 철망 화분이 1,900원씩 두 개, 모두 만 원도 안 되는 9,600원. 오늘은 9,600원에 행복을 담아온 거죠. 저는 봄이 되면 조그만 화분을 하나씩 산답니다. 조그만 화분에서 꽃망울이 터질 땐 꼭 행복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카랑코에는 꽃잎이 혼잎이면 카랑코에라고 부르고 꽃잎이 겹잎이면 칼란디바라고 부른다네요. 그러니까 제가 사온 이 꽃들은 겹주황 칼란디바에 홋분홍 카랑코에인 거죠. 너무 예뻐서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가까이서 보고 또 멀리서 보고 계속 보았어요. 꽃말은 설레임, 인기, 덕망이라네요. 카랑코에는 돌 나물과의 열대 여러 해살이 다육식물로서 종류가 120여 종이 넘는답니다. 카랑코에는 공기정화는 물론 미세먼지 제거력도 참 좋아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면 꽃색이 진하고 예쁘게 피고 그늘지고 통풍이 안 되면 줄기가 여리고 꽃의 수명이 짧아지므로 햇빛과 통풍에 신경을 써주세요. 특히 병충해를 막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도 환기와 통풍이랍니다. 물 주는 방법은 나무젓가락으로 흙을 찔러보아 흙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흙이 마른 것이니 그때 충분히 주면 됩니다. 화분 크기나 집의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겨울엔 보통 2-3주에 한 번씩 봄부터 가을까진 1-2주에 한 번씩 물을 주면 됩니다. 다육식물이라 물을 자주 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생육하는데 적정 온도는 18에서 27도,
겨울철의 최저 온도는 5에서 10도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개화 온도는 13에서 25도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영양제를 줄 때는 꽃이 피고 모두 지고 난 후에 주면 좋은데 꽃을 피우느라 영양분이 많이 소진되었기 때문이에요. 분갈이는 2년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좋고요. 개화기 때에는 꽃이 지고 나면 바로바로 잘라주어야 다른 가지에서도 꽃줄기가 잘 돋아납니다. 예쁜 모양으로 가지치기도 해주고요. 잘라낸 가지는 물꽂이를 해주기도 하고 화분에 옮겨 흙에 삽목해주기도 하는데 개체수를 늘려가는 재미도 솔솔한 식물입니다.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 내내 예쁜 꽃들을 올망졸망 피워주는 기특한 카랑코에 특히 삭막한 겨울에도 예쁜 꽃을 피워서 봄을 알리는 카랑코에 여러분에게도 카랑코에 2,900원의 행복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인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